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분노가 커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또 언제든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감정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살펴본 주요 질문은 우리가 불합리와 부당함을 대응할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부당함을 당했을 때 스스로를 옹호하고 보복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화내지 말고 복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수는 달콤하다는 유명한 명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정치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복수의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또 억울한 당사자가 소위 정의를 실현하면 세상은 종종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평화와 만족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우리는 부유하고 어리석은 지주 나발에게 깊은 모욕을 당한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발의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개입하고 또 풍족하게 먹을 것과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에 찬 계획을 철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지혜 길을 선택하고 또 복수 대신 평화를 추구하고 모욕에 은혜로 대응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어긋난 일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지혜와 평화를 선택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지혜를 구하고 또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현명한 친구나 또 동료, 즉 나만의 아비가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과 불의에 맞서 평화의 길을 택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복수에 대한 세상의 요구와 또 평화와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대비해 보았습니다.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위기 앞에 놓여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개입으로 어떻게 평화의 길을 선택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불의와 불합리를 마주할 때 이 본문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 기도하며 화평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특히 분노와 모욕의 순간에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복을 선택하는 세상에서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